5월 달도 다 가고요.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규미상 편성을 이제 많이 하시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규미상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벌 선생님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7월 10일 날 정도에 7월 10일 날 정도에 겸이상 편성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2층으로 해서 왕대를 만들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작은 박스들이 있는데, 요거는 내검을 하면서 자연 왕대가 좋은 게 있으면, 자연 왕대가 좋은 게 있으면, 여기다 넣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왕대 받는 용도로 두장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런 박스를 또 가져와 봤고요. 마트에 가니까 이렇게 그 아미 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박스들이 꽤 많이 보여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망이 돼 있습니다. 동서남북 그네 방향 파란 구멍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이 용과 박스, 그다음에 옆에 보이는 거는 망고 박스네요. 망고 박스.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될 듯해요. 그래서 궁리를 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봉원에서 파는 사군상이 있습니다. 사군상 작은데 거기 하나의 사군 편성해서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좋은데, 문제는 좀 비쌉니다. 3만 원대 가는 것 같아요, 썼는데. 그래서 이걸로 다 만들어서 대체를 해보려고 해요. 이게 히트가 되면 또 양봉원 사장님들 난리 나겠죠. 네, 그래서 양봉원 사장님들도 뭐요 정도의 크게 사업들 하시니까 애교로 받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재미나게 엄한 짓 해보겠습니다. 용과 박스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사방이 다 망이 되어 있어요, 문이.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를 그냥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. 네. 붙이고 위에를 절단해서 소비를 넣을 수 있게,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해볼 생각이에요. 테이프 작업이 끝났습니다. 테이프로 이렇게 뚜껑 위를 다 봉해놨어요. 네, 그래서 대략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. 레드 용과는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. 그 소비의 길이하고 아주 딱 맞아서 안에 안쪽으로 나무를 하나씩 대줬고요. 그리고 타카로 고정을 시켰어요. 타카로. 그 다음에 드래곤 루츠라고 쓴 거. 요거는 약간 작아요. 그래서 이 옆을 따냈습니다. 양쪽을 따내고 안에 작은 지지대를 대줬어요. 요런 식으로 하고, 그 다음에 뭐 덮으면 이제 요 공간이 있는데, 이건 뭐 개포로 덮든가 테이핑을 한번 들 듯해가지고요. 용도에 맞게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2매도 되고, 그 다음에 레드 용가는 3매까지 들어갈 듯 싶습니다. 그래서 저도 자연 왕대나 그런 거가 나오면 여기다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,
그 여러 개를 겹쳐서 이동하기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예, 소문을 이제 아래쪽에 뭐 따로 낼 건데 저는 이 구멍 이용하라고요. 그러면 반대편으로 하면 두 개나 세 개를 예, 붙여놔도 될 듯해요. 이런 식으로 문 하나 저쪽, 문 하나 이쪽, 문 하나 이쪽. 그러면 세 개나 뭐 네 개 이렇게 해도 부피가 차지 안 하고 사군상 그 교미상처럼요.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.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벌통과 벌통 사이에 하나씩 넣어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을 앞쪽으로 하든가 뭐 아니면 앞쪽이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저 반대편으로 해놓으면 되지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요. 네, 자연왕대 붙은 거 하나 하고요. 그 다음에 꿀이 좀 있는 거 하나. 그래서 두 장을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. 간단하게. 아주 간단하게. 시간 안 걸리게. 예, 요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. 예,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. 네, 여러분, 예, 시청해 주셔서 예,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 어느 때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 올리면서 곁들여서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도 즐거움으로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